비를 뚫고 이렇게 설거지도 뒤로 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요. 제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뭐 원수셨어요? 뭐 왜 이렇게 저쪽하고 이쪽 중앙에는 아무도 없고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명 강사와 함께하는 학부모 연수에 이런 플래카드 전 처음 봤어요. 조암 초등학교만 붙어 있는. 실제로 이 그 기억하시는 저 학부모장 쌤이 이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 많이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유명한 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뭐 끼어가기 좀 송구스럽고요. 참 오면서 마음이 편하고 고마웠던 것이 뭔가 하면 그 학부모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이번에 선생님 또 불러 또 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래요? 작년에 들었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 봐. 뭐 손들기 싫다 이거지. 그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월스하고 조합에서는 엄마표 공부법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생각나요? 아니 생각도 안 나죠. 그럼 뭐 뭐라고 작년과 똑같이 말해도 모르겠네. 원래 교육청에서는요 작년에 불렀던 사람을 가능하면 부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그런데 고맙게도 그래. 일부러 작년에 왔던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다시 불러달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신기하게도 이 조암초등학교는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하고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뭐 우리 집에서 차로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저학년이죠, 저학년. 맞아요? 며칠 전에는 제가 학교 설명회 때 와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로 학교 측에 제안해가지고 그 다음 주 월, 화, 수 3일 연강 했잖아요. 저녁에. 하루는 국어, 하루는 수학, 하루는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암초등학교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저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오긴 오는데 사실 어머니들께 도움이 될지 이제 이건 좀 걱정이 되죠. 원래부터 이제 교육청에서 주제를 딱 정해줬어요. 제목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정해줘가지고 원래 지정 주제가 뭔가 하면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런 포괄적 주제죠. 근데 이제 그 포괄적 주제 아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은 주제들을 정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것이 이제 수학 공부법이죠. 수학 공부법. 좀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동네 신월성지구라고 하면 저는 조암초등학교 옛날에 학교 설명회에 와 보니까 정말 총동창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수성구 경동초등학교를 뭐 이제 우습게 여긴다 하고 뭐 맞죠? 이제 어머니도 젊고 똑똑하시고 또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이제 학교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지 좀 걱정도 좀 되고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뭐 교직에 오래 있었거나 이런 이제 경험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아이를 직접 키워본 이제 아빠로서의 경험. 이게 이제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강의를 지금 12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팔자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옛날 아이 어릴 때, 아이 키우는 거 보니까 우리 와이프 이제 학교 교사인데, 지금 여기 저 대곡에서 고3 담임하고 있어요. 학교 교사인데 바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애를 키우는 게 뭔지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4살 무렵에 제가 아이를 뺏었잖아요.
건강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고, 학습 부분은 내가 할게. 그래서 4살 때부터 아이를 딱 장악한 다음에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어요. 그게 벌써 세월로 하면 22년 지났죠. 우리 애는 지금 26 청년이 돼가지고, 대학교 4학년, 군대도 갔다 오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온갖 저지뢰와 호작지를 다 했겠죠. 특히 수학 공부하다가, 지금 생각해도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한테 참 미안한데, 특히 이제 우리 아이 고학년 때 있잖아요. 5, 6학년 때, 그, 수학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학교 수학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으니까, 이제 학교 수학 공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멀리 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좀 고난도 문제집을 가지고 하루에 몇 문제씩 이렇게 꾸준히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잠수원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잠수원 출신 건 아세요? 초3 때 잠수원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오리지널 원조 멤버죠, 원조 멤버. 뭐 지금은 글은 쓰고 이러진 않지만 아이가 다 커가지고 우리 아이 고3 때까지는 제 글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잠수를 잘 모르실 테니까 뭐 이름만 들었겠죠. 제 대한민국 모르면 간첩이에요, 잠수에서. 그 잠수에서 어떤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현직 중학교 선생님이 서울에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좀 하는 애들은 이런 교재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저한테 문제집 하나를 추천해 줬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그 책이 이제 그 당시에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책이었죠. 지금은 뭐 아무 학원에서는 다 이 책 뭐 간판에 걸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처음 보는 문제집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문제집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문방구 앞에 가면 있는 두산동화 천재해법. 그죠? 또 뭐 있지? 두산동화 천재해법. 디딤돌. 이 문제집이 3대 트로이카죠. 그걸 이렇게 하루에 5문제씩 하자고 제가 아이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문제집이 좀 어려우니까 생각하고 이러려면 이제 하루에 5문제 정도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5문제만 하자고 했는데 애가 3문제만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절충해서 이제 4문제를 했죠. 초등학교 때 꾸준히 하루에 4문제씩 오답 나오면 다음날은 오답 처리하고 또 4문제하고 이렇게. 근데 틀리는 거예요. 제가 성질 급하게 보여요? 아주 침착하게 보여요? 급하게. 급하게 보여요? 네. 거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그거 다 아시네. 얼굴 보면. 오답 나오면요. 분명히 부모 교육에서는 아이 메시지 기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말로 나전달법? 아이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질책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한 내 감정, 내 기분을 아이한테 전달하라. 뭐 이거죠. 참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야, 네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집중을 안 해가지고 오답이 나오니까 아빠는 속이 몹시 상하단다. 이런 말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거든요. 틀리는 순간 바로 있잖아요. 옆자리에 있으면 발로 차보거나 머리 쥐박거나 이게 정신 안 차리고 가만 있어. 그러니까 애는 또 막 주눅 들고 기죽죠. 그 똑똑하던 애가 제가 과목 확 지르면 눈동자에 초점이 딱 풀려요. 얼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다 있죠. 애 눈이 팽팽팽 돌아간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고함 막 질러가면서 설명한다고 설명해봐야 애는 이미 이제 영혼이 떠나간 상태죠. 인터넷 용어로 하면 멘붕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더 쥐박져요. 이 정신 안 차려, 틀려놓고 정신도 안 차린다 하면서 막. 아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 화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라.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캐캐묵은 지난 날까지 뭐 오늘 아침에 깨울 때 아닐란 것까지 막 해가지고 저 발로 차고 뭐 머리 쥐박고 막 이러다 보면 내 분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문제집 들들 말아서 쓰레기통 쳐박죠. 니까지 그 수학공부 해봐야 소용없다 하면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맨정신이 돌아와요. 맨정신 돌아오면 아까 처박았던 문제집 아까워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에서 문제집 꺼내가지고요 막 펴고 또 막 성질나가 그걸로 패고 던지고 하다 보니까 찢어진 부분이 있어. 그럼 스카치 테이프 꺼내가 막 붙이고요. 얘는 아빠한테 혼나니까 아주 서운한 이제 마음으로 이제 침대 가서 자려고 하면 도저히 그게 또 안쓰럽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또 쫓아간다. 침대 옆에 가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 꼭 끌어안고 아까는 아빠가 미쳤나 봐.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랬어.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막. 아이고. 여러분도 다 그랬죠? 이건 별로 안 그런 것 같네. 교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다가요. 도저히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또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다음에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자고 난 뒤에 채점하자 이거였어요. 애 잠들고 난 뒤에 채점하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잠들고 난 뒤에 채점하는데 내 문제한테 내 문제 다 틀린 거라. 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해보면 모르는데. 바로 애 방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막 잠들까 막 그죠? 처음에 막 잠들기 시작하면 진짜 그 잠맛 좋잖아요. 근데 그걸 막 아빠가 가가 막 고함 지면서 깨워가지고 막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 오답 처리하고.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생각해 낸 게 아이가 없을 때 채점하자. 그래가지고 아이 학교 가고 난 뒤에 이제 채점을 하니까 좀 틀렸더라도 애 다시 만나러 가면 한참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충돌이 완화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많은 실패를 제가 먼저 경험한 선배 아빠예요, 사실은. 저는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하긴 어렵고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뭐 인연전연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욕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주 그 품위있고 교양있는 말들은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연습받을 때 들으시고, 저는 그냥 똑같은 학부모로서 여러분들처럼 그 불안감과 싸우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면서 잘할까 이런 고민을 늘 같이 했거든요. 저는 다행히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동네 언니가 뭐라고 코치 하는가 하면 이렇게 몇 번 잡다 보면 그렇게 잡으면서 애하고 관계 나빠지니 차라리 학원 보내라 이렇게 코치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안합니다. 지금 다 학원 다니거나 뭐 할 텐데 그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수학 공부에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엄마처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가 없어요. 그 대치동에서 유명한 전문적인 학원 강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이미 이야기했죠. TV에 출연해가지고 뱃살 있고 성실한 유전자 좋은 5%는 학원에 오면 도움을 받는다. 나머지 95%는 뭐 하러 온다?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세를 갈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하고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이런 적도 많고요, 진짜로.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거 잘한 것 같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하고 부딪혀 봐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의 정체가 드러나요. 왜 내가 별 큰 잘못도 없는 아이를 잡았는지 이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거죠. 주로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에요. 아이가 사실 오답 때문에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틀리고서 이게 계속 가면 이거 완전히 개판되는 거 아이가 싶으니까 내가 불안해지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또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사실 다른 아이들 잘 없어. 근데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엄마, 친구, 아들과 늘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는 뭐 별 잘못 없으면서 맨날 아빠한테 혼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면정신 차리고 나면 이 제가 또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고상한 말로 하면 충동조절장애 또는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 질병이 그거라고 했죠. 분노조절장애. 그래서 그 작년에 와서는 제가 이제 엄마표 공부법 이야기를 했죠. 올해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공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당연히 다 알죠. 이 사람도 알죠.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을 달리기 시합을 한번 시켜보려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근이나 장근이나 따라 달라요? 어머니들이 너무 정답을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근데 옆집에 놀러 갔는데 옆집에 편네 아들이 이제 1학년 짜리가 9단 다 외우고 막 이래요. 우리 애는 2단, 5단밖에 몰라. 걱정돼야 안 돼요. 우리 애 질 거 안 같아요? 안 그런가? 예. 하여튼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달리기를 한번 시켜보려고. 여기 보시면 볼트 뒤에 보이는 관중석에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근데 이봉재 선수 뒤로는 사람이 좀 보이죠? 벌써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지쳐가지고 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두려운 게요. 옆집에 누가 뭘 하고 있어. 생판 내가 처음 보는 거.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우 저거 나도 해야 되는데. 요즘 놀러 가가지고 스캔하죠, 스캔. 그죠?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집에 없는 뭐 전집 하나 없나, 뭐, 애 책상에 뭐 누워 있는가 쫙 스캔한 다음에 표정 관리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현관문 딱 닫으면서 동시에 애 부르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옆집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 뛰는 이런 이제 오류를 많이 범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해가지고 늘 이것과 싸워야 됐어요. 저는 다행히 아빠기 때문에 좀 덜 했죠. 보니까 저는 이제 4살 때 우리 아이를 뺏어가지고 제가 키웠다 했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 보내면 집에 오면 알림장을 제가 체크하고 이랬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낼 때 보니까 아침에 엄마들이 노란 차 기다리면서 딱 삼삼오오 모여요. 그래가지고 학교 초에는 노란 차 보내고 막 만세 부르면서 집으로 올라가죠. 태양의 후예 스페셜 어제 못 봤는데 오늘 봐야지 하면서. 근데 며칠 지나니까 있잖아요. 엄마들께 눈이 막 맞더라. 그래가지고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막 납치해가 돼. 그래가지고 그 언니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으면서 막 적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뭐 코치 받죠 코치. 그리고 또 같은 아파트 소문난 옆동에 어떤 언니 뭐 큰애가 뭐 과거 같다더라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괜히 그 앞에 가서 운동하고 이란다. 어떻게 줄 한번 대보려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저도 아이를 노란 차에 태워보내고 이랬는데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소문난 자녀의 고수인데 여러분들 모르죠? 아이고 잠수에서 그리운 벗, 제 대한민국 그리운 벗인데 잠수에 그리운 벗님 가면 알아주는데 요즘 전문만은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글 한번 쓰면요. 아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 하여튼 언니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이제 모으고 이렇게 학교 초가 돼가지고 밥 모임하고 학교 공개 날 하고 이러면 전화번호 따가지고 요 근처 커피숍 가죠. 여 잘 가는데 커피숍. 저도 이 동네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우리의 수능치고도 요 석정에서 밥 먹었어요. 석정 알아요? 우리 영남고등학교 나왔거든. 그러니까 동네에서 주민들이 길에서 자주 만날 거라. 여기 스파게티 그 뭐지 시커먼 솥단지 같은 데다 얼큰한 스파게티 하는 월서초등학교 옆에 여기
아, 그 카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라라 뭐 있죠. 그것도 제가 자주 가요. 저 차고 칠 때도 저기 그 이제 주로 엄마들은 이제 동네 언니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들으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아주 미안해요. 동네에 위화감을 조성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동네들 개봐 이제 5학년, 6학년 키우고 뭐 이런 언니들이 1, 2, 3학년한테 한다고 하는 조언이라고는 아까처럼 그런 것밖에 없다니까요. 사춘기에 말 안 들으니까 말 들을 때 돌려라. 아주 훌륭한 조언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관계 나빠, 괜히 관계 나빠지지 말고 빨리 학원 보내라. 뭐 이런 조언. 이 전부 사람 잡는 조언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언니들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정적 조언은 잘 못 듣고요. 주로 잠순에서 이제. 잠순에서는 대구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시골로 생각해, 시골.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제 대치동에서 또는 목동에서 뭐 하는지 이런 걸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늘 이렇게 듣고 이래가지고 아까 문제집 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 하면서 뭐 전 저 시내 나가지고 사보니까 와 진짜로 공부 잘하는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거 해야 돼요. 어? 전부 문장지 문제 100% 문장지 문제.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른바 문제 해결의 4단계에 따라서 네이버에 나중에 검색해봐요. 문제 해결의 4단계. 헝가리인가 어디에 유명한 수학자가 제안을 했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잠순에서 주로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영어는 이제 완전히 오리지널 잠순의 영어를 했고요.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했죠. 사교육을 한 번도 안 받고 실제로 수능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약 0.05%. 대구에서 한 10등 정도예요. 10등. 전국에서는 한 200등에서 250등. 추정한 거예요. 점수를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등수가 발표 안 돼요. 이게 이제 입시 전문가가 되면 이제 다 그런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제 불안하고 쫓기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웠죠.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지금 10시 만 읽고 있어. 왜 저분은 11시 반까지 하고 가락하죠? 아까 선생님 11시 반까지 하고 가락하더라. 가정 통지문에는 12시까지로 돼 있던데. 엄마도 지겨울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지겨우면 빨리 갈게요. 제가 왜 이봉주 선수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는가 하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또 잠수내에서 또 자녀 강의를 이 동네에서 이제 달수고에서 제가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제 엄마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상담하고 하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불안한 이유가요. 아이 키우기를 길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많은 뭐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이 키우는 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멀리 보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멀리 보고 키우는 것하고 단거리 경주처럼 키우는 것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마라톤 같으면요. 일단 코스부터 알아야 되고요. 마라톤에 출전하려면 코스 답사하죠, 보통.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언덕은 어디에 있는지, 바람은 어디로 부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반환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죠? 또 마라톤 코스의 기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래요. 그래, 이런 걸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인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게 이제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학년 때, 그냥 옆집 언니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옆집의 편에 따라 하는 대로, 막 같이 따라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늘 불안감이 쫓기면서 아이한테 부담을 주다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애가 벌써 수학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죠.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내가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실제로 우리 연구소는 어떤 꼬마가 있는데 3학년짜리 꼬마는 엄마가 똑똑해요. 한샘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했다. 이게 뭐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정보도 없고 이러나 봐. 직장 이제 생활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만난 건 좋아요. 제 강의를 만나가지고 이제 올해 몇 년 듣다가 신뢰가 생겨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 강의를 만난 건 잠수는 이걸 검색하다가 만난 거고 유튜브에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뭐 이상한 수학 브랜드를 하나 찾았어. 차마 말을 못하겠네. 그게 저 어디 침산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야, 주말에. 도비스 수학이라 하던데, 뭐 하는가 모르겠네.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도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주말만 되면, 아니, 자기도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 애도 그렇고요. 근데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거기 가는 거라,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또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거기서 애 잡는 거지, 뭐. 애는 막, 가기 싫어가 막 맨날 울고 막 줄을 틀고 막 이런데, 엄마는 좋은 브랜드를 찾았으니까 어쩌든지 가서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애들 힘들어하는데도 견뎌야 된다. 여기서 그만두면 이게 습관된다. 뭘 해도 그만둘 것이다. 이런 이상한 불안감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길게 보고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봉주를 특별히 데리고 나온 거죠. 이봉주 선수의 장점은 뭔가 하면요. 아까 여기서 보셨겠지만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보통 자기 마라톤 인생에서 한 7-8번 완주하면 은퇴한대. 쉽지 않은 일이죠. 완주한다는 게.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무려 37번을 출전해서 35번을 코스를 완주한 거예요. 어쩌면 좀 불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동시대에 이봉주보다 더 뛰어난 마라톤 한 명 있었죠. 황영조라고. 황영조는 벌써 어릴 때 2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이랬는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봉주는 금메달 올림픽에서 한 번 못 땄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국민적 사랑을 받고 예능에도 막 출연하고 막 이렇잖아요. 물론 외모가 저렇게 푸근하게 생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성실함과 꾸준함의 대명사죠. 아까는 깜짝 놀랐는데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주목했는데 땀방울이 흘리니까 쌍꺼풀 수술도 불사했다 하더라고. 난 엄마들 쌍꺼풀 수술하면서 꼭 뭐 눈썹이 눈을 찌른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이유 핑계 다 돼가지고 쌍꺼풀 수술해가 그 자연적이고 네이티브한 그 미모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불만이 많거든요.
조용해지래요. 미안합니다. 이미 한 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봉주 선수가 쌍꺼풀 했다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쌍꺼풀에 대한 편견을 깨야 되겠구나. 그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무려, 그죠? 다른 선수들은 7~8번밖에 완주를 못 하는데, 아까 몇 번 캤어요? 35번이나 완주했다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자기 인생을 완주하는 것, 이거죠. 마라톤에서도 우승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자기 페이스를 잘, 그죠? 유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돕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승부가 나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공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뭐 크게 걱정시킨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 청년이 지금도 자기 진로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 무슨 승부를 본다든지 뭐 뿌리를 뽑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해보고 애들이 좀 힘들어하면요, 좀 쉬고 확 줄이고 이래도 괜찮아요. 여유 있게. 아직 마라톤 코스에도 오르지 않은 나이예요. 입시 세계에서는요, 마라톤에서 이제 그 우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다가 언제 제대로 뛰는가 하면 35km 지점쯤부터. 이걸 마라톤용으로 스퍼트라고 해요. 전력 질주. 35km 지점부터 그렇게 한대요. 입시 세계에서는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그래 하는 거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가면 막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죠? 폼은 그래요. 야자 시간에 맨날 붙잡혀 있고, 이제. 우리 영남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요, 공부 좀 하니까 이제 특설만 뽑혔잖아요? 특설만 뽑히니까 정신병동처럼 한 칸 막 칸막이 돼 있는 독서실에 하얀 벽에 집어넣고, 밤 11시까지 야자 시킨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바로 하루 딱 갔다 오면, 아빠, 나 정신병동 같아서 못하겠어. 하면서. 빼달래. 그래서 학교 가서 제가 막 싸워가지고 뺐어요. 그 자기 학급으로 돌려보내가지고, 학급에서 공부 평범하게 하는 아이들하고 그냥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고등학교 야자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하더라고. 왜 애들하고 수다 떨고 막. 제가 수학 공부의 진도는 확인하니까, 항상 저는 아이한테 이제 문제를, 그지? 수학의 정석을, 공부 잘하는 데 다 수학 정석 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의 정석을 하면 그 노트의 모든 풀이 과정을 제가 쓰게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도 그걸 풀이 과정을 써와요. 그럼 저는 집에 앉아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나는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한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야자 시간에 반은 아빠 때문에 하고 열심히 해가 흔적을 노트에 남겨놓고 나머지 반은 수다 떨어 놓은 거라. 그건 너무 행복했대요. 어떤 날은 째고 노래방도 가고. 최상위권 아닌데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최상위권이 아니라 극상위권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다 똑같이 평범한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거기서 엄친아 이야기 듣고요. 스스로 뛰어가서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왜 멈추노? 예, 다 알아들으셨죠? 예. 이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 기억나요? 그때 볼트가 대구 와가지고, 저 출발 부정 저질러서 실격한
장면이잖아요. 저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가 지금도 세계 1인자죠. 근데 단거리라는 경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조금 뛰면 골인이죠. 9초에서 10초 뭐 이러면 이제 끝나버리니까 조금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옆집하고 비교하죠. 어떤 엄마 저한테 상담하는데 뭐라고 상담하는지 알아요? 저는 다 됐고 동서애는 이기고 싶다는 거라. 명절 때 찌진구로 가면 얼마나 얄미운지. 그 집에 가면 좀 하니까 시어머니 또 그 집에만 좋아한다네. 사탕을 줘도 걔만 주고 막.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면서 동서애는 이기고 싶다네. 그럼 우리가 옆집에 아니면 동서애 의식하면서 볼트처럼 뛴다니까? 옆집에 뭐 좋은 거 한다. 뭐, 여기 보니까 오다 보니까 뭐 멘사도 있고 뭐. 요즘 또 엄마들 좋아하는 뭐 팩토도 있고, 요즘 또 독일에서 들어온 뭐 이상한 처음 보는 또 뭐 이상한 뭐 교구도 막, 이런 거 막 들어오면요. 특히 이런 동네에서는 그게 정보라고 생각하더라? 교구 이름 뭐 이런 거. 그래서 교구 잔뜩 사가지고 또 거기에 딸린 워크북 하면서 선생님 불러가지고 뭐, 엄마도 왜 그래? 선생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문화센터부터 팀 짜가지고 선생님 부르더라? 뭐 오르다 한다 캐사고 뭐, 뭐든지 선생님 부르대? 요즘 소문으로 듣기로는 뭐 산후조리원부터 팀 짠다 하더라고. 저런 세계적인 선수도요, 이게 단거리니까 너무 짧게 의식이 되니까 저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수학 공부에서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알아요? 단거리 경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번 단원 평가에서 꼭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놈의 점수의 유혹 있잖아요. 수학 공부는 길게 봐야 돼요. 모든 자녀가 그렇지만 수학 교육도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번 단원평가에서도 100점 받고 장기적으로도 생각하는 힘이 자라면 참 좋지만 이건 쉽지 않아요. 이 점수의 유혹에 딱 빠지게 되면요. 마치 옛날에 찌개 끓여놓고 미원 치는 것처럼 요즘 엄마들 말로 하면 MSG? 뭐라 해, 우리말로. 식품 첨가물? 인공조미료? 뭐 하여튼, 그치, 무슨 맛은 좋잖아요? 근데 건강이 해롭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게 MSG 쳐가면서 국이나 찌개 끓이는 엄마 없죠? 있나? 자,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번 단원 평가에서 이렇게 잘 하는 것하고 다른 평가를 목표로 공부해서 잘하는 건 전혀 달라요. 공부 방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다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죠. 그러면 분명히 안 한 것보다 나 한두 개 더 맞을 거야 아마. 많이는 더 못 맞아요. 한두 개 겨우 더 맞을 텐데 그것도 그 맛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도 그렇게 하고 다음 시험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돼요. 점수의 유혹에 그 MSG의 맛에 중독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학 공부를 크게 그르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길게 보고 천천히 이렇게. 아이들마다 그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요, 이 뭐야, 몇 달 차이가 억수로 커요. 같은 학년이라고 같은 성취를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하거든요. 좋은 그림책을 선택해서 그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자극을 주고 이런 이제 수업을 제가 직접 하는데, 그, 지금 2학년 팀이 있어요. 작년에 1학년이었거든요,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왔는데, 하나는 저기, 803 밑에 공산초등학교에서 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얘는요, 1학년 가을에 만났는데, 이미 이갈이를 다 했어요. 연구치가 다 났어. 1학년 가을에. 보니까 이 시기에 평균은 6, 7개 이갈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로 있는데 거기서 온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 같은 1학년 같은 팀에서 저하고 이제 그림책 수업을 하는데 이갈이를 하나도 안 했어요. 차이가 크죠? 같은 1학년인데도. 자, 신체적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인지 능력도 똑같아요. 어떤 아이는 빨리 이렇게 미리 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늦된 아이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페이스가 유지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마다 성장 주기가 달라서 그렇죠. 성장 사이클이 달라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2월생이에요. 그래서 그 전해 3월생하고 같이 입학했어요. 요즘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하죠. 그 2월생이다 보니까 제일 작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운동장에서 모이면 방귀빨 들고 제일 앞에. 운동회를 6년 동안 했는데 항상 꼴찌 하더라고. 이 발육이 늦으니까. 아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어가지고 그것도 한 해 더 일찍 보내려고 생각도 했다니까. 제가 그만큼 이 유아틱했던 거죠. 그냥 인지 능력만 보고. 정말 이 정상적으로 보내기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 넣고 나서 보니까 맨날 맞고 오고요. 그녀들한테 미끄럼틀 타다가 맨날 모래 뿌리면 울고 오고. 하루는 막 울면서 들으면서 아빠 망치 없나 하면서. 속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아이하고 진짜 망치 찾는 신용을 했어요. 거기서 뭐 망치는 사람을 살인하는 도구고 뭐 위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바른 말이지만 아이를 살리지 못해요. 아이는 지금 속상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망치 찾는 신용을 하니까 좀 애가 가라앉죠. 그럼 망치는 없는데 우리 파리채 있네. 파리채 들고 나갈까?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파리채 들고 막 우리 애 때리는데 찾으러 다닌다고 일부러 막. 그러니까 애들, 우리 애가 그 사이에 아빠가 자기를 위로하고 이러니까 이제 캄다운 된 거죠. 그런 일도 있고 이랬어요. 운동회만 하면 꼴찌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운동회 때 항상 아빠 달리기 해가지고 저는 이제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직장생활 아빠들보다 훨씬 잘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 달리기 하고 항상 제가 1등 해가지고 비누 타가지고 애 반에 갖다주고 애를 위로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중학교 가더니 2학년 딱 되니까 반 개주 대표가 된 거라. 6학년 때 맨날 꼴찌했는데 그걸 너무 물어봤잖아요. 네 우야다 이래 된다 하니까 애가 도둑과 경찰 놀이를 열심히 했어. 이렇게. 우리 애는 좀 발육이 다른 애들 좀 늦었던 거죠. 근데 중학생 되니까 이제 자기 이제 성장 속도를 이제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인지능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수 나누기, 수 모으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막 이걸 막 트레이닝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하면 그렇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발육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옆집 아이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학년군으로 나눠져 있죠. 1, 2학년군, 3, 4학년군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특히 저학년 때는 쉽지 않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커요. 근데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하더라도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경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엄마들이 이 단거리 경쟁같이 자꾸 인식이 되는 거라.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똑똑해가지고 코스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고. 남의 마라톤은 코스에 따라 다른 줄 알면서 근데 우리의 키우는 애는 이게 코스에 따라 다르다는 걸 잘 모른다니까. 이 현실적으로는 불안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저학년 때 크게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책을 좋아하게 하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 다른 이유 필요 없고요. 뭐 천하에 없는 영재교육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영재교육이 뭔지 알아요?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행학습이 뭔지 알아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엉뚱하게 엄마들 뭐 지금요 뭐 아 미안하네 또 뭐 눈높이 뭐 아 눈높이 무슨 특정 학습지 뭐 국어 학습지 특히 이건 정말 내 막내 조카나 뭐 여동생 같으면 막 한 대 쥐받고 싶어요. 그런 거 하면 그거 할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 읽어야 돼요. 좋은 어린이 책을. 어찌하든지 책을 좋아하게 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 수많은 수기들 읽어보라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책을 많이 읽은 것. 또 하나 더 있네. 유전자 좋은 것. 유전자는 우리가 손댈 수 없으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 책 읽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초등 장년 때 못하면 어렵죠. 이미 벌써 국어 학습지 하고 있다는 건 참 어려워요. 빨리 끊어야 돼. 이게 아까 MSG 하고 똑같다니까? 수학에서 연산 열심히 하는 거나, 국어에서 학습지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시간에 책 읽으라니까요? 학습지 하고 책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욕심도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아이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시간을 쓰면 이쪽에 쓸 시간이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내가 체육기를 포기하는 거죠. 대가로 지불하고 다른 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영어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그거 수능 100점 맞았잖아요. 수학 그 어려운 수능 수학에서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내가 흥분하지 말자. 우리 집에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해 볼 때 어릴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요 세 가지만 딱 페이스를 유지하면 돼요. 체읽기를 좋아하도록 만든 작업.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습하면 안 돼요. 학습하면 고생해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 전통적인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고생해요. 여러분도 해봤죠? 이게 옛날에는 문법, 독해, 장문, 회화 뭐 이런 거라 한자로 어렵게 성문종합용 하면서 요즘은 좀 세련됐죠? 여기 브랜드들마다 다 세련되게 말해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뭐. 근데 본질을 보면 똑같아요. 학교 방과후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 단어 막 외우라 하고 요 가까운 요 신, 뭐, 모 초등학교 여기서도 하고. 제가 이 동네 살죠, 이 동네. 우리 연구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우리 집은 저 상인동요. 화성파크드림. 가깝죠? 그럼 맨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내가 요 앞으로 지나간다니까? 월서와 조암 사이 길로 쭉 가면 저 끝에 가면 무슨 초등학교 있죠? 한 무슨 초등학교. 우리 연구소 거기 있어요. 제가 아이들 키워보기도 하고 직접 해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엄마들이 뭐 다양하게 요즘 젊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줄기셋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를 가능하면 습득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과 습득은 완전히 달라요. 습득이란 말은 영어를 언어로 생각한단 말이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을 습득한 것처럼 몸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쉽고요. 영어가 갈수록 쉬워져요. 수능 영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수능 영어는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거든.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 문제예요. 수능이. 그걸 영어로 내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단지 영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평을 제대로 하면요. 수능 영어는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벌써 끝나. 아닌 것 같죠? 안 믿으시죠? 근데 저는 작년에 월서하고 조합해서 영어 공부부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월서 초등학교 엄마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강의 끝나고 복도에서 나오는데 제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우리말 우회했노 애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흥분하지 말고. 자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당면한 시험에서의 만점 또는 지금 하고 있는 학습지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면 안 되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했는가 뇌를 사용했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뇌를 사용 안 해. 왜? 단순 반복하니까. 그러면 다 맞았더라도 생각하는 힘이 자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내년에 기억나시면 작년에 영어 원래 수학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책을 좋아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걸로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지금 원래 제가 50몇 개 초등학교 가는데 작년에 전부 영어 이야기 했어요. 원래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반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절반의 학교에서는 수학 공부법, 절반의 학교에서는 책 읽기. 벌써 제가 열몇 개 학교 벌써 돌아다녔는데, 다른 학교에서 제가 책 읽기 강의를 했잖아요. 그 동영상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아니면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도 오시면 돼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강의 한 7, 8년 동안의 강의가 다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조암초등학교에서 한 동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러니까 책읽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학 공부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란 말은 이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에 이제 뭐 다른 개념 반대되는 개념 같으면 이제 뭐 사교육 의존형 수학 공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 자기주도라는 것을 시간 관리의 자기주도까지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고 더군다나 저학년이라면 시간 관리의 자기주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도와줘야 되죠.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저는 이제 아이 키울 때 저녁 먹고 7시만 되면 무조건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5일씩. 뭐 손님 오는 날은 일주일에 4일 할 수도 있지만 저녁 7시만 되면 항상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뭐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7시 내가 책상에 띠가는 꼴을 못 봤어. 그러니까 7시 다 캐야 돼요. 그것까지면 애 스스로 하길 바라면 안 돼. 만약 그렇게 하려면 매일 패가지고 길들여야 되죠. 그렇지 않은 한 아이들은 재미, 자기 관심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스스로 막 7시에 뛰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자기주도가 이제 시간 관리 자기주도도 있고 내용 학습의 자기주도도 있어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 이건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잘 하기만 하면.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우선 개념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면 안 해요. 뭐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몰라, 다른 집 어떤지 몰라. 제가 알기로 한 10만 명이 한 명. 스스로 뛰어가 막 공부하고 이런. 여기는 좋은 학교라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불안해지네. 자, 마라톤에서 코스 답사를 하는 것처럼 먼저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 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고사장을 먼저 가봐요. 수능고사장 가보면 30문제가 나와요. 한 교실에 30명이 모여서 30문제가 출제된 수능문제를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30문제를 끝까지 앉아서 풀고 있는 놈은 한 교실에 한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죠. 끝까지 다 못 풀어요. 대부분은 안 풀고 시험지 거꾸로 덮어놓고 자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40세 밑으로 다 수능했는데, 왜냐하면 생각하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시간이 철철 남는데도 어떻게 문제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덮어놓고 잔다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40%가 수포자예요. 어떻게 했길래? 40%가 수포자라니까. 그래가지고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이거 모의고사인데 수능을 연습하는 모의고사를 치죠. 고등학교 가면. 저기 보시면 문과의 평균이요. 수능 전국 60만 명의 이 모의고사 평균이 30점이 안 되죠.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도 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친, 작년에 친 거 보니까 문과 평균이 36점이에요. 작년부터는 이게 수능이 굉장히 쉬워졌죠. 물수능이라고 불리는데. 그래가지고 평균이 36점. 보통은 정상적인 난이도라면 문과의 평균은 28점에서 32점, 이과의 평균은 35점에서 40점이에요. 이과 애들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 가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나름 학원에 다니고 선행학습하고 또 내신 치면 다 80, 90점 이상 받은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고등학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 일단 60만 명을 30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항상 섞여 나오는 거야. 2점짜리 3문제 나와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2점짜리 3문제. 그리고 3점짜리 14문제인가 13문제가 나오고요. 4점짜리가 13문제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100점으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이 4점짜리가 문제예요. 4점짜리. 4점짜리가 거의 50점이기 때문에 4점짜리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4점짜리 서너 문제는 항상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대학 교수들이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죠? 공부량도 많아지고 이렇죠. 근데 실제로 수능에 가보면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다 뭐였게요? 선행학습 했죠.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뭘 했는데도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라고 하니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전부 적하는 거라. 초등학교 때는 엄마의 화난 얼굴 이런 대답도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수학 문제를 받는 순간 화난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는 여학생을 제가 직접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래서 요즘 입시를 수포자 입시라고 부르죠. 40%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되면 다 선행학습을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언제 수학을 포기했냐고 물으니까 대부분 중학교 1, 2학년 때 많이 포기를 했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사춘기니까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1, 2학년 때 포기한다는 말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데미지를 입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 UFC에서 이중격투기 같은 걸 할 때, 물론 어떤 경우에 막 한 방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꾸준히 맞다가 마지막에 쓰러진다니까.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수학, 초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이 단선적이라는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1학년에서 이까지 배웠죠? 1학년에서 배운 것을 2학년 때 반복하지 않고 2학년 때는 또 새로운 내용을 또 1년치 배워요. 3학년 때는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요.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뭐 어려운 말로 단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늘 새로운 내용을 배우니까 빵꾸가 났는데 이 빵꾸를 때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걸 단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선진국의 수학 교과 과정은 이걸 고려해서 나선형 구조로 돼 있어요.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100을 배웠다면 2학년 때는 1학년 때 배운 것의 30을 겹치고 나머지 70을 하고 이래서 100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걸 나선형 구조라고 하죠. 나사모스의 나선형 구조를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겹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 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 속에 많은 양을 수학 내용을 넣으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 특히 중요한 게 어떤 걸 빠뜨리잖아요. 그럼 이거 회복할 기회가 잘 없는 거라. 그리고 학원가나 사교육에서는 전부 뭐예요? 선행하죠. 선행.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거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연구소에서 2학년 아이들 수학 수업하는 거 보니까 2학년 4단원에 보니까 길이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길이제기를 하는데 아직 안 배우죠? 이제 좀 있으면 배울 텐데 길이제기예요. 뭘 하는가 하면 뼘을 가지고 이렇게 재보는 거죠. 여러 다양한 도구로 하지만 한 뼘을 가지고 재봐요. 그래서 책상의 길이는 몇 뼘, 그죠? 뭐 친구의 키 길이는 몇 뼘 이런 식으로 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요. 이렇게 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길이를 재는 기본적인 단위, 기초가 되는 단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위 길이라고 불러요. 이 단위 길이라는 개념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단위라는 개념이 이거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 초등학교 2학년 길이 재기 단원을 할 때 교과서를 보니까 길이 재기 단원이 쓸데없이 굉장히 길어. 그리고 그 엄마도 좋아하는 숫자 이런 거 없어. 엄마들 막 숫자 좋아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거 막 풀어제껴야 되는데 교과서에 길이 재기 단원을 보면요. 없어. 계산이 없어. 그냥 뺨으로 재고 또 다른 단위 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재고 이러죠. 이렇게 단위 길이를 알아야 단위 길이에 대한 개념이 2학년쯤 딱 잡혀야 나중에 4학년, 5학년 가면 1m는 100cm, 1km는 1000m 이게 된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자고 수학 수업을 하는 6학년짜리인데 이 동네에 1km가 1000m라는 이 단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어떤 여학생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단위 길이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단위 길이? 이러면 잘 처음 들어볼 거예요. 교과서에는 딱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는 박스 딱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개념에 박스 딱 쳐놓죠. 단위 길이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나중에 분수할 때 단위 분수란 개념을 알아요. 단위 분수가 뭔가 하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해요. 근데 분자가 1인 분수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뭘 뜻하는지를 잘 몰라요.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 이 말이죠. 그래서 4분의 1조각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럼 4분의 1을 설명할 때 4분의 1을 알아야 4분의 1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4수로 나눈 조각 중에 2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교과 과정이 단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 꼭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져요? 단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구멍이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다시는 그걸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습해요. 예습. 선행학습. 물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예습해도 되지만 선행학습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초등 저학년 수학 공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수학 공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 공부란 이게 제 정의가 아니에요. 많은 수학 교육 학자들의 정의예요. 수학 공부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작업이다. 이게 수학 공부예요. 주어진 상황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작업. 이게 수학 공부거든요. 근데 초등 저학년 때는 사실 별로 짜다라 그런 거 할 거 없죠. 다 연산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연산을 열심히 시키다 보면 애들 진도가 팡팡팡 나가죠. 초등학교 때 안 그래요? 학습지 같은 거 해보라니까? 하면 2, 3년 진도는 금방 나가요. 그래서 학습지 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과 과정을 차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로 연산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도는 굉장히 빨리 빼지만 위험해질,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초등 저학년 수학 공부에서 꼭 어머니들이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등 저학년 때는 수학 공부의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기보다는 말귀를 못 알아서 틀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학교 심지어 틀려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읽으면서 풀으라 하면 금방 푼다니까. 그럼 엄마 속천불 나죠. 학교 시험 칠 때 뭐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요. 사실은 그것이 아이들이 아직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기상천외하고 웃기는 대답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아까 책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특히 저학년 때는 많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한글 안다고 책을 읽으라고 하면 어렵죠. 엄마들 읽어주는 것이 힘들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짧고 쉬운 그림책을 가지고 많이 읽어줘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쉬운 거 해야 돼. 쉬운 거. 글밥 많고 멋있어 보이고 막 지적인 책 이런 거 말고 아주 쉽고 아이들 자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이런 걸 가지고 늘 읽어주는, 학교 도서관 요즘 좋은 책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빌려서 읽어주는 작업. 엄마들이 많이 읽어준 아이들은요, 저학년 때 학교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먹는다 이카죠. 그 어른들이 자기한테 늘 책을 읽어주고 이랬으면 많이 들었잖아요. 들은 것을 소화하는 능력이 이제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수학 공부의 기초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되면 5학년 6학년 돼가지고요, 문장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실제로 그런 애가 있어요. 숫자만 보면 무조건 나누어 곱해. 6학년인데. 자고가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샘플로. 요, 뭐, 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 처음 만났는데, 어디서 프로넷에서 공부하고 왔대. 미안합니다. 이 프로넷. 근데 얘가, 그죠? 빨리 푸는 연습만 매일 한 거라.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숫자만 보면 무조건 나누거나 곱하려고 해. 문제를 읽어보고요.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뭔지 분석해야 되거든요. 분석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숫자가 4개나 나오는데도 2개만 활용해가 곱하거나 나눈다니까. 이 읽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늘 지금 제가 엄마한테 계속 푸시해가지고 엄마가 계속 집에서 아이한테 책을 권하고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어릴 때 해야 훨씬 효과적인 거죠. 책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교과 과정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선행하려고 마음먹으면 보통 2년은 다 선행할 수 있어요. 연산만 하기 시작하면. 학습지는 주로 연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제가 빠지게 해봐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할 수학 내용의 19분의 1. 요 한 칸이요, 한 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빼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언젠가 하면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것도 3칸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특히 이과로 가면 19칸이나 돼요. 수학 공부 양이.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때는 진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진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진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의 유무예요.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수학 공부를 해낼 수 있고요. 생각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이러면 진도를 아무리 나가도 소용없죠. 우리 아이가 처음 영남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야자 시간 아까 이야기했죠. 야자 시간 특수반이 가니까 애들이 전부 수학의 정석을 꺼내고 공부하는 거라 야자 시간에. 근데 특수반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대부분 애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1, 수2, 2, 3학년 때 배운 거 있죠. 미분과 적분 이런 수학, 수학의 정석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수학이 있고 수학 1, 원, 수학 2,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여러 가지 정석 책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2, 3학년 때 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수학의 정석을 꺼내놓고 공부했어요. 3월 달에 초에.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3월 둘째 목요일인가? 아까 말한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을 쳐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진도는 다 나갔어요. 우리 애는요, 자기 학교 진도보다 두 달 정도 앞서는 페이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첫 모의고사를 쳤는데 영남고등학교 1학년 610명 중에 100점이 2명밖에 없었어요. 진도는 다 수원, 수투, 미적까지 나갔는데, 근데 그 시험이 중학교 전과정은 첫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중학교 전과정이거든요. 중학교 전과정을 얼마나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서 지나왔는지를 평가하는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 부분에서 610명 중에 만점이 2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예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영남고등학교 610명 중에 첫 모의고사에서 3등을 했어요. 3등. 내신은 개판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내신은 뭐 놀아가지고. 제가 그 담임한테 불려갔잖아요. 입학할 때 2월 달에 중학교에서 올라온 대비 학생생활 기록부를 뜯더라고, 봉투에서. 뜯어가지고 보면서, 아버님 아들은 내신, 중학교 내신이 6.xx%네요. 하더라고. 6.xx%. 100명 중에 6점 몇 등, 7등이란 말이죠. 이거 반에서 한 3, 4등 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잠수에서 유명하고 우리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 내신을 가지고 평가하고 반에서 3, 4등 한다고 하니까 몹시 기분 나빴어요. 이거 실화예요. 영남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이거든. 우리 애 담임이. 그래가지고 내가 몹시 기분 나빴는데 참고 그 담임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1년만 기다려보십시오. 우리 애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다른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진짜로 첫 모의고사 딱 쳤는데 1년도 안 기다리고 첫 모의고사에서 영남고등학교 600명 중에 3등 했어요. 진짜 1년이 지나서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를 쳤어요. 어떻게 될게요?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1등 하던 엄마한테도 우리 집에 전화 왔다니까? 전화 와서 식사 한번 하재. 우리 와이프가 받았어요. 식사 한번 하재.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 교육은 아빠가 담당하는데 하면서 전화를 바꿔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끊어쁘대. 이 실화예요, 실화. 물론 그 애도 잘해가지고 나중에 얘는 이과로 가서 울산대 의대로 갔어요. 울산대 의대 하면 우리나라 메이저 5대 의대예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이게 5개 메이저 5대 의대예요. 그래, 잘했지만 하여튼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서 가야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양이 많아질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원평가 100점 맞으려고 그냥 계속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자랄 겨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진도를 많이 빼는 선행학습을 할 것이 아니라 복습을 통해서 가능하면 물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복습 안 해도 학교에서 다 맞추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예습하면 되죠. 예습과 선행학습은 좀 달라요. 예습은 보통 방학 때 다음 학기를 공부하는 걸 예습 이라고 하고, 선행학습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뭐 1년 이상 진도를 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소화했는지, 진도를 많이 나가도요,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그 단원을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딱 나올 때, 그걸 못 풀어요. 반쯤 알아도 오답 나오죠. 70% 알아도 오답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원을 제대로 소화해야
그 단원을, 그죠? 배경으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페이스만,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요, 꼭 학교 진도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왜? 언제 이 아이가 포텐이 터질지 모르거든?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동네 언니들 어떻게 코치해요? 그러니까 더 돌려야지, 익한다니까. 지금 우리, 대구에, 우리나라가 다 그래요. 저기, 수성구에 가면, 진짜 대구에서 내노라는 똑똑한 애들이 모이는 어떤 학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5, 6학년이 진짜 고등학교 수학에 정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대구 과거에서 운영하는 수학과 경제반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애들 중에 잘 자라는 일부는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셜대학원에서 초등학교 수학반을 하는데 정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애들은 엄마들은 다른 학원에 가서 뭐라 해요? 셜대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한다니까? 왜? 애들의 재능은 그만큼 안 되는데, 커리큘럼은 똑같이 해달래. 그러면, 그 2단계요? 3단계쯤 되는 애들은 또 다른 학원에서 그래 해달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온 아이들이 다 그 커리큘럼을 목표로 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망할 짓이죠, 망할 짓. 오히려 좀 안 되는 애들은요, 양을 줄이고, 진도를 늦추고, 기다려야 돼요. 고무줄 너무 땡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 굉장히 좋은 고무줄은 아무리 땡겨도 괜찮지만 우리 애 같은 고무줄은 잘못 땡기면 이 고무줄 끊어져.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땡기거나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이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이큰다니까. 실제 우리 국민의 5%가 구구 다니오다가 수학을 포기했네. 왜요? 그 나이에 구구단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 나이에 구구단을 쉽게 외우는 애도 있어. 그러나 그 나이 때는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얘들은 좀 그냥 놔두면 돼. 그러면 나중에 되면 대충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수학을 잘했겠어요? 근데 지금 구구단 다 하죠. 백화점 가서 계산하고 하면 전표 계산하잖아. 뭐 한 푼이라도 덜 손해보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그 페이스에 맞게, 아까 마라톤 이야기 했죠?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 못하면 실패해요. 꼭 동네 가면요. 마라톤 대회 나가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5km나 10km 지점부터 막 선두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도 우승 후반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승 가능성이 없지만 다른 나라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려고 나가는 선수도 있다니까. 역할 본다면 그렇게 해요. 기록이 3위 정도 되는 선수. 이런 선수들은 보통 10km, 15km 지점 되면 치고 나가요. 마라톤 중계를 보면 화면이 막 잡혀요. 한 5분, 10분 동안 잡혀요. 계속 선두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20km 지점 가면 없어요. 이 페이스메이커란 뜻이죠. 여기 동네에도 이편안이나 뭐, 여 어디 다니노? 어디서 다녀? 이 동네 아파트 이름 뭐예요? 태양? 아닌가? 태양 안에서 있어요? 또 이편은 또 푸르지오? 푸르지오는 여기 아니에요? 자 옆라인 가면요 꼭 페이스메이커 있다니까? 쓸데없이 막 뛰고 있어 지금. 근데 엄마들은 막 저 뛰는 거 보니까 우리 애는 저를 못 뛰면 속상하고 불안하고 이렇잖아요. 그 휘둘려가 같이 뛴다니까? 그다 같이 탈락하는 거지 뭐. 그래서 수포자가 나오는 거라 이거 농담 아니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거 하고 있다니까. 선행학습을 중학생은 뭐 안 하는 애가 거의 없고요. 공부 포기한 놈 빼놓고는. 웬만한 도시에 사는 애들은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해요. 초딩도 53% 간다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딱 쳐보면 평균이 절에 나온다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곧 수학을 포기할 길을 자꾸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달성구 일대에서 제가 어린이 전문서점에서 자녀교육 강의를 12년 동안 한 거 아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조합 여기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서점이 드디어 파산했어요. 인터넷 서점의 공세, 전집의 할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할 공간이 없잖아요. 저는 엄마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저도 아이를 키우는 건 사실 내가 잘나서 키운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제가 키울 때는 아무도 이런 거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뭐 오만 책 읽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조금씩 더듬어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그 어린 서점에서 12년째 무료 부모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딱 1학기 강의를 마치고 서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엄마들하고 이렇게 그동안 강의를 몇 년씩 계속 듣던 엄마들은 있고 제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고민하다가 저기 한 무슨 초등학교 앞에 저 연구소를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 만나서 강의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주제는 행복한 책 읽기예요. 그래서 매주 제가 좋은 그저 유명한 이렇게 그림책을 엄마들에게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까 이런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10시 반 되면. 이게 무슨 학교지? 조암인가? 조암이죠. 조암에서 우리 연구생 오는 엄마 있나 없나?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무슨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 나갔노. 그래 성형학습 이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가보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꼭 뭐 한다고요? 수학을 평범하게 하는 아이들은 방학 때 꼭 복습을 해요. 복습. 예습하지 말고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다음 학기 예습 정도를 하면 돼요. 그러나 평범한 아이들은 지나온 걸 반드시 확인하고 구멍이 나지 않게 하고 올라가야 돼요. 다른 과목은요 대충 들이대도 돼. 근데 수학은 저학년에서 이전 학년에서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한 2년쯤 후면 드러나. 그래서 아우 답답해 죽겠어. 어떤 6학년 애들이 수학을 좀 하긴 하는데 지난 개념을 완전히 놓친 거라. 심지어 어떤 애는 6학년 애인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단원을 지금 하는데 그 3, 4학년 때 배운 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원을 그려놓고 중간에 점 찍어놨어. 거기다 화살펴놓고 네모칸을 해놨어요. 이거 뭐냐고 묻고 있어요. 이거 언제 배우는 거면 3학년 때 배우거든. 근데 6학년이 이걸 모르는 거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아 이거 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원의 중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뭔 장면인지 알아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했죠. 이 많은가 하면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다음에 다른 프로기사들과 모여서 자기가 둔 바둑을 다시 검토하는 장면. 이걸 보고 복기라고 불러요. 바둑에서 바둑 기자를 써서 복기. 그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가 둔 바둑을 그죠? 다시 둬보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끼리 두면 프로기사들끼리 두면요. 이거 예의예요. 예의.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속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함께 앉아서 바둑알을 다 걷어내고 새로 두면서 중요 장면에서 이때 이렇게 뒀으면 어땠을까? 이때 저렇게 뒀으면 어땠을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복기라고 불러요. 바둑이 보통 4급 이상 되면 복기를 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바둑을 두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논리적 사고를 한 거죠. 야, 이래? 이 경우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최선이겠지. 하고 바둑을 둬요? 그러면 300개의 바둑알을 확 펼쳐요. 그리고 나도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급자들은, 4급 안 되는 사람들은요, 대충 두거든. 그러면요, 화풀도 보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바둑의 고수와 하수를 가릴 때 보통 4급부터. 4급이면 보통, 제가 아마추어 유단자예요. 옛날에 바둑학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 바둑을 통해서 뭐 생각한 힘을 기르겠다고. 우리 4살 때 제가 바둑을 직접 가르치게 됐어요. 너무 잘 받아서 겁이 나서 내가 그만뒀잖아. 이거 바둑을 배우는데 정말 잘해요. 문제를 내면 다 해. 근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라. 왜?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나면 아빠하고 알까기 하려고 간 거. 그 애가 정말 하고 싶은 알까기지 바둑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내 욕심이구나 싶어서 내 4살 때 바둑을 접었다니까. 바둑 이야기 같네. 자, 복기가 중요하다. 프로기사들도 저 세계적인 천재도 그냥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그냥 복습이 중요한 거죠. 근데 시중에서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게 부모 아니면 하기 어려워요. 학원들은 엄마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진도 안 나가면 안 돼.
그럼 그거 안 보냈는데 뭐. 엄마도 불안하니까 일단 진도라도 많이 나가야 되고. 특히 저학년 엄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아까 수학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하는 힘이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이거예요. 문제집 던져주고, 풀어라 하고 다 정답 체크하고 하죠. 이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니고 노가다. 미안합니다. 요, 야는 얌전한 편이에요. 하고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 막 저, 똑같은 문제 저렇게 반복되면 질리잖아요. 그래, 야, 이렇게 꺼놓은 건 이거는 얌전한 경우예요. 어떤 애도 어떤 줄 알아요? 막 이래가 막, 아이고. 왜냐하면, 왜 연산에 너무 목매달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초등학교는 당연히 연산이 많죠. 거의 다 연산이에요. 근데, 잘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산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요. 고등학교 가면 연산 없어요. 수능 점수 아시죠? 수능 때 정답은 다 1, 마이너스 1, 0. 다 이런 거예요. 복잡한 계산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절정이라. 네 자릿수. 큰 수, 그게 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지금 6학년들 중에 시범 학교들은 전자계산기를 써요. 지금 6학년 수학 교과서에 보면요, 복잡한 계산, 인구 밀도 계산하는 단원이 있는데, 비와 비례 단원 보면, 거기 보면 교과서에도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연산을 잘하면 좋죠. 수학 공부 기초가 되니까. 그러나, 이게 수학 공부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을 너무 과도하게 질리게 하지 말고 수학 공부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10문제 하면 돼요. 10문제. 잠수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문제를 똑같은 예를 들면 2학년이라고 쳐요.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 이게 2학년 1학기 말인 거 나오죠. 자,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이 있다면 이걸 10문제 해봐요. 집에서. 10문제에서 7문제 맞잖아요. 그럼 이건 얘는 그 과정을 아는 거라. 안 그래요? 일곱 문제는 우연히 맞출 수 있어요. 받아올림이 있는데. 받아올림이 있다는 말은 이런 자리에서 더해가지고 10이 넘는 건 10을 위에다 한 자리에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자기 생각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 문제인데 일곱 문제 맞았다. 이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 문제 왜 틀리냐? 집구석에서 하니까. 동생 빽빽거리고 뭐 엄마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중 안 되는 환경에서 하니까. 근데 어떤 엄마들은 또 뭐 완벽주의인지 몰라도 한 문제 더 틀릴 때마다 너는 열 문제씩 더 추구한다 하면서. 연산이 걱정되는 엄마들은 열 문제만 해요. 열 문제. 열 문제에서 일곱 문제 맞으면 넘어가면 돼요. 너무 막 그거 막 닥달하면서 완벽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학교에서 반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1, 2등 하는 애들은 연산 안 해도 되고요. 연산하는 건 애들 수학 공부로도 질리게 해요. 우리 애도 어릴 때 해보니까 정말 미칠락 하더라고. 한 바닥에 20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듯쌤 해보면 이거 빠는 걸 너무 지겨워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때 나도 불안해서 시켜보니까 가로로 4문제 세로로 5줄로 이래가지고 20문제가 한 바닥에 있어요. 그럼 애가 의아한 줄 알아요? 첫 번째 문제에서 1회 자리를 더 해놓고 그 다음에 대각선 끝으로 와서 마지막 문제에 1회 자리를 더 해놓고 또 왼쪽 끝으로 와서 1회 자리를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지가 너무 지겨우니까 변화를 주면서 견디는 거죠. 그거 보고 내가 이거 할 짓이 아니구나 싶었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보다 뭐 생각하는 힘.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면 이거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수학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길러요? 지금 길러요. 지금 어릴 때부터. 근데 연산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뭐 계산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이제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근데 대부분 연산 때문에 아이들 수학이 질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또 요즘이 아니지 얼마 전부터 단거리 경주하고 똑같은 짓을 해. 초시계 받아가지고 좋은 학습지에서 초시계 막 나눠주더라. 그 초시계 가지고 한바닥 풀면서 몇 초 걸리는 거 막 재고 막 이거 완전 100m 기록 측정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그리고 또 뭐 좀 있으니까 뭐 추산이 또 유행하더라. 그리고 인도에서 돌았다 하면서 19구단 유행하고. 이
전부 봐요. 전부 이거 연산이에요, 연산. 엄마들이 주로 관심이 이런 데 있다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사고력 수학이래. 사고력 수학에는 또 브랜드 붙여, 누가. 그러니까, 어, 그래. 뭐, 면사 사고력, 뭐, 벡터 사고력. 걔가 또 뭐 부른다, 학습지. 어디 또 그런 기관이 보내고 이러잖아요. 뭐, 하면 뭐, 보낼 생각을 해.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특히 저학년 때는, 집에서 엄마가, 주 교재를 뭘로 해요? 교과서로. 수학 공부는, 어머니한테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수학 공부는 반드시 교과서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교재를 만들었어. 그게 교과서예요. 나머지 문제집은 듣보잡이 만들었잖아, 듣보잡이. 안 그래요? 이 지금 스토리텔링 교과서라고 부르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의도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하게 만들었어요. 문제집은요, 박스에 먼저 담은 앞에 개념이 쫙 정리되어 있죠? 색깔도 컬러도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참 친절해요, 문제집은. 근데 교과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근데 이놈의 불친절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니까. 자, 이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를 만드신 분이, 펜찬 위원장이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예요. 이분이 수학교과서를 어떤 의도로 만드는지,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한 게 있어요. YTN에서. 유튜브 검색 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뭐 YTN 수다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강의한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찾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올라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분모교육연구소. 아니, 농담 아니고요. 찾기 힘들까봐 미리 퍼다가 다 갖다 놨거든요. 그 보시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3학년 2학기 한 단원을 제가 교과서를 사진을 찍어 왔어요. 문제집을 보면요. 원에 대한 개념이 쫙 정리되어 있고 문제를 풀게 해요. 근데 교과서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이 개념들을 익혀가는 과정을 직접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람개비가 돌아온 공원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열기라고 해놨어요. 수학교과서 봐요. 모든 단원이 이래요. 두 쪽으로 돼 있어요. 거의 모든 단원이 두 쪽.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고 두 쪽으로 딱 돼 있죠. 첫 번째가 생각열기, 그 다음에 활동 1, 그 다음 활동 2, 어떤 경우에 활동 3,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두 쪽으로. 이게 한 차시예요. 학교 수업할 때 한 차시. 여기는 뭐 숫자도 없고 뭐 답답하죠. 뭐야라고 생각을 어떻게 열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라는 거라. 활동을 어떻게 해요? 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뿅으로 이렇게 가라고요. 왜 앞으로 와요? 겁나 죽겠네 빨리. 자, 이렇게 컴퍼스로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걸로 이렇게 한쪽 중심을 잡고 이렇게 돌려보죠? 또 요요를 돌리는 남자애들 많이 있죠? 이게 다 원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자, 이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죠. 하면서 원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 안에 생겨요. 이런 작업을 안 하고 생략해도 되죠. 이거 뭐 숫자도 없고 뭐, 이거 모르겠나 싶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쌓이면 아주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친절하게, 그 아니고 불친절하게 해보면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해야 돼요. 수학공부 좀 하는 엄마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를 반드시 사야 되죠. 학교 애들 사물함에 놔두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수학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수학 교과서를 사야 돼요. 어디서? 지금 원래 최근 2, 3년 동안 수학 교과서 파는 사이트가 천재교육이에요. 천왕 수학교과서가 지금 천재교육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새학기가 되거나 학기가 바뀔 때 되면 또 품절돼. 안 팔아. 그러니까 미리 사야 돼, 미리.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3학년 교과서도 있어야 돼요. 1학년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 정도 관심은 있어야 되죠. 아이고, 난 치아라. 공방에 보내고 말란다. 근데 입학하면 겁나네. 자,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개념을 딱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어느 가정 안쪽에 있는 점, 이게 중심이죠. 그러면 애들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은 반드시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연필과 종이 없어도 되죠. 야, 중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애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렇게. 이게 수학적 표현이죠, 수학적 표현.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박스 치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죠. 이걸 개념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들은 항상 엄마들이 물어봐요, 아이한테. 그래서 아이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학교 문제는 자기 말로 묻도록 잘 안 나오고, 그죠? 원을 그려놓고 중간에 점 찍어놓고 네모 해놓고 여기다 뭔지 쓰래. 그럼 중심이라고 써요, 애들이. 근데, 그냥 중심 해놓고 서술하라고 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쓸 수 있죠.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렇게.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원이 한 점을 이은 선분. 이라고 하죠. 그럼 선분은 뭐야? 이거 알아야 되죠? 선분은 2학년 때 배워요. 자, 2학년 때 선분이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 선을요, 직선도 꺼놓고 곡선도 꺼놓고 어느 게 반지름이냐고 물으면 애들이 헷갈려. 왜? 선분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2학년 때 선분 배우죠? 두 점 사이를 잇는 곧은선. 이게 선분의 정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2학년 때 이 개념이 없으면 3학년 때 와서 반지름을 찾는데 직선을 안 꺼놓고 곡선을 꺼놓거나 뭐 이렇게 해놔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아주 쉽죠. 어른들 보다 아주 쉬워요.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이게 정확한 개념이 안 잡히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선분,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면 2학년 지나간 3학년한테 물어봐요. 선분이 뭐지? 이렇게. 두 점사일 있는 고든선 이렇게 말 못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게 대충 지나가는 것 같죠? 결국 이게 데미지가 쌓여서 나중에 수학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 항상 이게 발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잘 모르면 또 잡지 말고, 그죠? 우리 찾아보자 하고 교과서를 찾아요. 교과서에 저 박스 한 개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쭉 해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원의 모양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 집안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릇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거든요. 두 쪽으로 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이 요거예요. 마무리 하는 거. 자, 고정된 엄지손가락이 원의 중심이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이은 선분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거. 그리고 요 상황을 주고 자기 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해봐야 되죠. 수학교과서를 공부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애들이 말해보시오, 이야기해보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단어마다 생각해보시오, 말해보시오, 이야기해보시오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숫자가 없으니까 이런 거 보면 막막해가지고 어쩌지? 하면서 다 이러거든요. 그 말해보시오에 반드시 말해야 돼요. 교과서를 사가지고 아이와 함께 집에서 엄마가 복습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실제로 수학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말해보시오, 생각을 이야기해보시오 하잖아요. 거기는 정답이 없고 예라고 해놨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대답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해보는 작업. 이게 수학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답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도 자꾸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고 하는 것이 수학 공부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죠. 수학 공부는 종이에 연필로 정답을 적어내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채점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이 과정 자체가 수학 공부예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보다 조금 더 친절한 게 익힘책이에요. 자, 익힘책 가면 문제의 제일 앞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줘요.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똑같은 거 그려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래. 이거 바보 아닌 다음에 써놓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애들이 이거 안 읽는다니까. 이거 안 읽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틀려. 이런 경우 허다해요. 자, 익힘책은 교과서보다 더 친절해서 네모 박스를 해뒀지만 많은 아이들이 안 읽고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주도의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이제 요령이 생겨서 교과서 하다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익힘책 좀 봐도 돼요. 이렇게요.
왜냐면 이 김책의 요 박스에 잘 정리가 됐다는 걸 알거든. 이런 애들은 그래도 자기주도적 공부를 좀 한 애들이죠. 자, 문제집을 사보시면 문제집에는 훨씬 더 친절해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요. 엄마도 안 읽고 애도 안 읽어요. 뭐만 봐요? 문제만 봐.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그러니까 지면만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친절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불친절해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가 소중한 거죠. 수학 교과서. 모든 전문가들이 주교재로 교과서를 사용하라고 해요. 교과서 워낙 빨리 변하니까 옛날에 제가 6년치 다 살아했는데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고, 그죠? 지금 우리 아이 학년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세 권을 사야죠. 그렇게 해서 빠른 아이들은, 그죠?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그 다음 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그 전 학년 교과서를 하면 돼요. 남의 눈치 볼 거 없고요. 내 아이의 페이스 맞추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페이스가 올라와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붙는다니까. 이게 자기주도적 공부를 해보면요, 조금만 해도 애들이 수학에 자신감이 생겨. 우리 영수는 애들 웃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속 터져 죽겠는데 지는 학교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자신감을 가진 거야. 왜? 지가 계속 고민하면서 뭘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럼 저학년 타기가 제일 쉽죠. 그리고 엄마들도 큰 부담이 안 되고 내용이 쉽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해보면 재미가 붙을 텐데. 그리고 이 단원의 끝에는 다시 한번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다른 평가와 비슷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개념을 잘 아이 뇌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해요. 특히 저학년 때는 활동하는 게 중요하죠. 어릴 때는 왜 우뇌가 주로 발달했다고 하죠. 우뇌 중심이 활동하는 거예요.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이제 논리적 사고, 좌뇌 중심으로 수학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미지수 나오고 문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학년 때는 부채물을 가지고 많이 놀아야 돼요. 우리 연구소는 2학년짜리 하나 꼬마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5가 손가락 5개라는 걸 몰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숫자 5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5가지의 구체물을 기호 5로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 1, 2, 3, 4,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는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구체물 2개를 2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이거 약속이에요. 애들이 이거 모르지. 왜 그렇게 쓰지? 왜 2라고 하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저학년 때 오면 수막대나,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바둑알, 나뭇가지 이런 걸 가져오겠어요. 부채물을 가지고 수와 이걸 뭐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대응시키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라. 그렇게 해야 4라는 숫자가 손가락 4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시험 치거나 아니면 엄마하고 문제집 할 때 상 밑에서, 책상 밑에서 손가락 꼬물꼬물거리죠. 그럼 엄마들이 또 그거 알고 자로 막 손가락 때리면서 막 머리를 쓰라 머리를 하고 있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손가락 꼬물꼬물거리는 건 구체물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가장 손쉬운 구체물. 이건 잘한다고 해야지 손가락 때릴 일이 아니라. 이게 1대1 등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더 이상 손가락 안 써요. 어느 미친놈이 손가락 일부러 쓰겠어요. 아직 1대1 대응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일일이 이래 해보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어떤 아이들은 이게 좀 늦거든요. 늦으면 기다려주고 구체물 가지고 하게 해요. 저는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딱 막히잖아요. 문제는 부터 막혀요. 그럼 저한테 선생님 교과서 봐도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 얼마든지 바라게 해요. 왜?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개념을 찾아서 자기가 만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죠. 이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이게 수학 공부거든요. 머리를 사용하는 작업. 이게 수학 공부예요. 오답인지 정답인지 여부가 수학 공부가 아니라는 것. 자, 그래가지고 한 단원이 끝나면요. 보통 저학년 때 한 단원에 개념이 박스가 한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를 자기 손으로 개념 노트를 만드는 거죠. 이게 남자애라서 글씨는 좀 못 쓰는데. 이렇게 원단원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원단원의 개념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글씨를 뭐? 잘 쓴 거예요? 예.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여튼 잘 썼다니까. 자, 이렇게 개념 노트를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만들어요. 써요. 초등학교 노트 한 20페이지짜리 있으면요. 몇 년 쓸 수 있어요. 개념 하는데. 한 단원당 두 박스. 보통 6단원. 한 학기가 6단원이죠.
단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덮은 다음에 이제 말로 물어보는 거라. 원의 중심이 뭐지? 나중에 중학생 되면 원도 물어야지. 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정확한 수학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의 정의죠. 초등학교 때는 이걸 아직 안 배우니까 원은 그냥 둥근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중심, 반지름, 지름, 이런 개념은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이제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선분이 뭐라고요?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든선. 고든이란 말이 중요해요. 두 점 사이를 이렇게 휘어지게 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2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시면 고든의 다른 표현으로 굽은, 꺾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선분이 아니란 뜻이죠. 굽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이 꺾였거나 이건 선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고든이란 단어를 써야 돼요.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든선. 이게 이제 개념이죠, 개념. 수학 공부에 60%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30%는 연습, 확인. 그리고 10%는 연습.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학습이에요, 개념 학습.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개념을 익히는 거지 문제풀이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수학 공부를 생각하는데, 문제를 푸는 것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학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문제 맨날 풀고 있어봐야 지실력 확인하는 거지 실력이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을 익혀가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문제집은 보조수단, 보조수단. 자, 교과서와 익힘책으로는 문제 양이 부족하죠, 현저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적인 문제집이 있으면 좋은데, 이 보조적인 문제집을 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아이의 성취 정도가 다른 평가를 쳤을 때 다 맞는가? 그러면 잠수에서 심화 플러스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80점이 채 안 되면 기초 과정이요, 기본 과정이라고 부르죠. 자, 성취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집이 달라지거든요. 자, 시중에 수많은 문제집이 있지만 이제 메이저 출판사들의 문제집을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재에서 나오는 문제집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다 달라요. 디딤돌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내가 디딤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여기 봐요. 디딤돌을 사용하겠다 하면 원리편부터 차례대로 난이도가 다르죠. 교과서가 보통 난이도 1단계예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수학을 억수 잘하는 아이들은 난이도가 높은 걸 해야 되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난이도를 해야 돼요. 그 아이에 따라서, 수학 성취 정도에 따라서. 보통 이제 수학 공부를 아주 잘하고 경영 영재반 갈 때쯤 되는 아이들은 그냥 학기 중에는 교과서 할 필요 없고요. 뭐 하는가 하면 4단계 정도의 문제집을 다루면 돼요. 문제 길잡이 심화편이 4단계 문제집이죠. 5단계 문제집은 요즘 시대에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막 경시대하고 이럴 때 하던 문제집이고, 4단계 정도의 문제집을 할 수 있으면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죠. 문제 길잡이 심화편 정도를 정답률이 85%를 넘으면 교육청 영재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청 영재반이 보통 남부교육청 같으면 60명 보고 60명? 맞죠? 4학년부터, 3학년은 없죠? 3학년 겨울방학 때면 그 학교에서 한 학급당 0.5명씩 대표를 선발해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살펴보고 수학 잘하는 애들을 대표로 뽑고, 어떤 학교는 미리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시험을 치죠. 보통 남부교육청에 영재학급이 3개 있어요, 학년마다. 20명짜리 영재반이 3개. 성서에 하나 있고, 여기 상임동 이쪽에 보통 하나 운영하고, 대곡에 하나 운영하고 이러잖아요.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게 각각 20명씩 운영되는데, 거기 갈 정도 되는 아이들은 보통 4단계 심화된 문제집을 가지고 정답률이 85% 이상 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집 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취 정도에 맞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아이의 성취 정도에 맞게. 자, 이걸 이제 연관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를 기본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런 아이들은 방학 때, 그죠? 뭐야, 1단계 문제집을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학기 중에 학교에서 배워오면 엄마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연산도 어려워하니까 하루에 꾸준히 10문제씩
이렇게 하고, 이제 학기 중에 교과서를 따라하고, 방학 때는 1단계 문제집이나 했던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습하거나 뭐 앞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복습을 통해서 구멍을 찾아서 메꿔주는 작업 이런 걸 천천히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잘하면 수학 교과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수학이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하게 푸시하다가 어려움을 느껴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자라서 힘이 생겨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그죠? 점점 힘이 생겨요. 보통 이걸 그러니까 가능하면 3, 4년 이전에 교과서를 가지고 개념 학습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학 공부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방학 때 교과서로 다음 학기 예습을 해요. 아주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연산할 필요 없고요. 수학 잘하는데 괜히 진리도록 연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쉬운 단계 문제집도 다 생략하고요. 교과서 수준의 뭐 이런 문제집도 다 생략해도 돼요. 뭘 하는 건 학기 중에 수준 높은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뭐 3, 4단계의 문제집을 한 권 딱 택해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돼요. 수학은 문제집을 여러 번 고르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한 권을 골라서 그걸 반복해야 돼요. 이건 뭐 불변의 진리죠. 한 교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여러 교재를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건 뭐 수학 교육에서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재에 뭐 이렇게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좋고 돈 많으면 또 사면 되고. 그래서 오답 처리를 하고 제가 우리 아이하고 문제 해결 길잡이를 할 때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를 돌리면 9달 정도 하면 하루에 네 문제씩 9달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3단계, 4단계가 한 번으로 되어 있었어요. 통합으로. 그래서 한 9달 하니까 5문제씩에서 쭉 끝났어요. 오답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답에 체크 쭉 해놨거든요. 오답만 골라서 돌려. 그러면 또 한 바퀴 돌죠. 틀린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하다 보면 오답의 한 절반 이상을 맞출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의 절반 정도 맞춰요. 나머지 또 오답의 절반 있죠. 한 바퀴 더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 한 세 바퀴 돌았죠.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죠. 문제집을 고를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소화를 해서 나올 정답률이 70에서 80% 되는 교재. 이걸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90%를 넘어가면 그 문제집을 하는 효과가 거의 없죠. 너무 쉬워서. 반대로 정답률이 70%가 안 되면 애가 좌절해요. 자신감을 잃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교재를 택해서 교과서를 보완하는 문제집으로 사용하시되 정답률이 70에서 80%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오답률이 20에서 30이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답 나온다고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오답 있는 걸 예상하고 골랐어. 그러니까 오답 있다고 뚜껑 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너무 몰라가 철이 없어가지고 오답만 나오면 쥐받고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철 들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는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가 고른 교재의 20에서 30%는 틀리니까 틀리는 게 나와야 우리 아이가 뭘 어려워하는지 도와줄 수 있죠. 찍어가지고 재수 없게 다 맞아봐. 도와줄 수도 없다니까.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저와 같이 실습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혼 많이 내는 게 뭔지 알아요? 어느 분수가 더 큰지 부등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 어떤 놈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 그럼 내가 틀렸다고 체크해주죠? 오답체를 하라고? 그럼 다음에 이래 하는 거야. 그건 내한테 박살나요. 반드시 그런 문제는 이 두 분수의 결과를, 두 분수의 그 계산의 결과를 옆에 적게 해요. 그냥 결과를 적어서 이쪽이 큰지 저쪽이 큰지 해야지. 뭐 심하들 귀찮으니까 그냥 부등으로 아무데나 해본다니까. 왜? 틀렸다 하면 오답하면 되고 재수자가 맞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러니까 별놈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뚜껑 열려가지고 막 너 엄마 불러온다 하고 막 진짜 웃겼어요. 6학년짜리한테 내가 네 엄마 불러온다 하면서 막 그러니 막 얘가 울면서 야 선생님 제발 엄마 부르지 마세요. 엄마 오면 난 죽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집에 가서 다른 뭐 공부하는지 학원을 가라 하니까 막 이거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20, 30%는 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저학년이니까 당부하고 싶은 것이 구체물을 가지고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어머니들이 저보다 요즘 젊으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수학과 관련된 수많은 구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구체물은 꼭 하나씩 있으면 좋겠고, 이건 고학년들에게 추천하는 저 교사인 지도서에 나온 장난감들인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클리코. 들어봤어요? 잠수에서 데이트를 친, 15년 전에 해마다 저 서울에 코엑스 가면 유아교육 전시회 하거든요. 그때 15년 전에 어떤 업자가 대만에서 수입해 왔어요. 이름이 클리코예요, 클리코. 근데 잠수는 어떤 엄마가 거기 갔다가 딱 보고, 야,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딱 찜이가 샀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잠수에 올렸잖아요. 바로 그날로 그 부스 동났어요. 저도 이거 막 산다고 막 난리를 떨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수입업자가 대구 살아, 침산동. 다 품절인데 제가 그 침산동 찾아갔잖아요. 우리 애 데리고, 비 오는 날. 이 클리코라는 건데, 이 피스가 여럿이에요. 평면도 만들고 입체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하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종합 교구죠, 교구. 네이버에 클리코라고 검색해보세요. 동영상이나 수많은 게 떠요. 이거 워크시트 같은 거 인쇄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고. 보통 이런 장난감은 꼭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죠. 수학적인 장난감. 특히 여자애들은 인형 색칠하기, 옷 갈아입히기 이런 거 그만하고, 남자애들 하듯이 레고 놀이를 해야 돼요. 여자애들이 기하 부분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 노는 문화가 나가서 그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애들 다 조립하고 이러거든요. 레고 놀이하고 공간 지각력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런 클리코 같은 장난감은 집에 꼭 있는 게 좋고요. 자, 1학년이라면 5 나누기 5 뭐 이거 하죠. 1학년 교과 중에 그거 연필로 종이로 할 필요 없어요. 할리갈리 하나만 딱 있으면 돼. 할리갈리 카드를 뒤집어 가지고 합이 5가 되는 과일이 나오면 종을 먼저 쳐서 다른 사람들 카드를 다 뺏는 놀이죠. 이거 가끔가다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서 사은품으로 줘요. 그 할리갈리도 어려워가지고 요즘 이상한 거 있어. 그거 말고 할리갈리 오리지널, 할리갈리 클래식 딱 보면 바나나하고 멜론인가? 멜론, 딸기, 포도 뭐 이런 게 딱 뒤집으면 그냥 과일 두 개 아니면 세 개, 한 개 이래 있어요. 딱 뒤집으면 합이 5가 되는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들의 뒤집은 과일의 합이 5가 되면 재빨리 종을 쳐서 카드를 다 뺏어가는 게임이죠. 자, 이거 해, 가족들이. 그러면요, 애들 5 더하기 빼기 금방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막 손가락 가지고 꼬불딱거리면서 막 쥐어받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애들 이 게임 진짜 좋아해요. 지오보드라고 부르는 거죠. 지오가 기하란 뜻이에요, 지오메트리. 지오보드,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이게 플라스틱판에 작은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고무줄을 걸어보는 거죠. 고무줄을 걸어서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보고 넓이도 계산해보고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실제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우리 애가 조그만 학교 다녀가지고 자기 학교 대표를 뽑혔어. 그 당시 초등학교가 190개였는데 경북대학교 영재교원에 있는 대구에서 유명한 영재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뭐 아무도 아닌 듣보잡이에요. 근데 그 대회 나갔어요. 여덟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문제가 수학 문제예요. 그 수학 문제 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요런 지오보드에 돌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사각형으로 아홉 개 딱 주고 요 아홉 개 위에 한 개를 더 줬어요. 그 열 개의 돌기를 주고 거기다 고무줄을 걸어서 고무줄 삼각형을 만드는데, 고무줄의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한 9개 거니까 더 이상 못 걸겠어요. 넓이가 2가 되게. 우리 애는 15개 걸었다 하더라고. 그래, 갔다 오디만은요, 발표를 기다리더라고. 근데 실제로요, 우리 거기서 5등 했어, 5등. 거기 뭐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은 날고 기는 애들 와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천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2등 했는데 1등 못하고. 그 지금도 내 이름 기억하잖아. 걔 노희수라고.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가지고요.
아빠가 뭐 프린스턴 교수였는가 이래가 어릴 때 프린스턴을 갔다 왔대. 그 자기 꿈이 프린스턴 가는 거라.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서 수학과학을 휩쓸었어요. 경북대학 경제교육원, 그 다음에 한국과학경제학교 부산에 가가지고 2학년 때 프린스턴 갔어, 걔가. 그런 애들하고 붙었는데 5등 했다니까? 잘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런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놀아야 돼요. 이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초등 2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 봤나, 못 봤나? 참 답답하네, 진짜. 저함 초등학교 애들 자부심 막 있던데, 엄마들. 수학 공부는 무조건 교과서로 해야 돼요. 이것도 전설의 장난감이죠. 하노이 탑. 아이들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유명한 장난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여기 있는 원반 9개가 있는데, 이 원반을 여기서 이리 옮기는 거라. 다른 쪽으로. 원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이 오면 안 된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옮기려면, 작은 놈을 요리 옮기고, 큰 놈을 요리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작은 놈을 다시 큰 놈이 얹고 세 번째 걸 요리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9개 하면 머리 터져. 그럼 5개로 하거나 3개로 하거나 이렇게. 저학년은 3개로 하면 되죠. 이 유명한 장난감이에요. 이거 영화 혹성탈출 보면요. 과학자들이 침팬지 훈련시키잖아. 영화에 보면 침팬지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능개발로 그만큼 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많이 알려졌죠. 라벤스 브루그라는 유명한 장난감 세트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워. 주차장에서 차들이 막혀 있는 데서 이 자기 차를 논리적으로 움직여서 빼는 거예요. 어떤 놈 성질을 빼고 들어가지고 빼더라. 차를 이렇게 움직여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카드가 주어져 있죠, 카드. 카드를 여기 딱 꽂아놓고 1단계부터, 1번부터 해서 보통 40분까지 하면 한 단계가 끝나요. 그러면 또 더 높은 레벨에 카드들이 있고, 이 카드를 보고 차를 배치한 다음에 이 빨간 차를 여기 있는 출구로 빼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놀게 해야 돼요. 꼭 뭐 논리적 사고력 한다고 사고력 들어간 또 학습지 하지 말고, 사고력 하니까 멘사 가거나 팩토 하거나 뭐 이러더라. 꼭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나 봐. 시간이 다 돼서, 이건 고학년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고학년이 되면 이른바 문제 해결의 4단계.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폴리아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4단계 과정. 이걸 말하는데, 저학년 때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고학년 때 하기로 하고,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 보시고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먼저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에서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라거나. 그리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조건이 분수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문제 분석 1단계예요. 2단계는 뭔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풀지. 나는 식을 세울 거야. 이러면 식 세우기로 하는 거죠. 식을 세운 다음에 풀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성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건 아직 저학년이 하기는 무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아이들 안에 뭐가 자리 잡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차기억이라고 불러요. 자, 자전거를 타죠, 이 여자가. 자전거를 우리가 딱 타는 법이 몸에 배이면, 그죠? 언제 내가 자전거에 다시 올라타도 금방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 프로세스가 내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딴 생각 하는데도 차는 가고 있어. 사고 안 나고. 이게 절차 기억이라고 불러요. 타이핑도 마찬가지예요. 열 손가락이 딱 손 위에 올라가잖아요. 절차 기억화 돼서 그래요. 자, 우리 애가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절차 기억화 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할 일이지만 저학년이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문제 해결의 4단계를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집을 다룰 때 이 4단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항상. 구하려고 하는 건 뭐지? 주어진 조건은 어떤 게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풀지? 그 다음에 푼 다음에는 반성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교과서를 사보시면 제일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봅시다 있죠?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문제 해결. 교과서는 안 보여요. 뭐, 대화가 안 되네. 아니,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봅시다 있죠? 그 다음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단원이 꼭 있어요. 그게 방금 요거 말한
문제해결 4단계를 교과서에 도입한 거라. 이게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 수학 교육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해결 4단계를 늘 연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해결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저학년 때는 그냥 그거 따라서 좀 해보고,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딱 문장적인 문제집을 택해가지고 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수능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저절로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찾는 거라.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어디 있지? 밑줄 치고. 무슨 방법으로 풀지? 우린 전에는 식 세우는 것밖에 몰랐죠.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표를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 추측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8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실행하고 풀이를 실행하다가 반성하는 거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찾고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그때 하루에 4문제 했다는 거예요. 4문제를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을 전부 우리 아이는 노트에 썼어요. 저학년 때는 노트에 쓰기 어렵거든요. 무리하지 말고요. 고학년이 되고 책을 좀 좋아했다면 5-6학년 되면 자기가 푼 문제의 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0문제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왜? 아이의 뇌 속에 수학 문제를 해결한 프로세스가 계속 입력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절차 기억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 기억화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절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바둑을 4급 이상 뜨면 상대편의 수를 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뜨는 것이 내 최선일까?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구하고 한 건 뭐지? 주어진 조건은 뭐야? 이렇게. 이게 기계적으로 연습돼 있으면 나중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아이고, 시간도 넘었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뭐 말씀을 이렇게 거칠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걱정이 되는 거 어머니들이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어차피 수학 공부 해야 되죠.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디 보내든지 내가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면 어디 보내면 어렵다. 미안한 말입니다. 여기 뭐 공부방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텐데 어디 보내면 어려워요. 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잘. 그거 보내고 확인하려면 내가 하는 게 낫고. 특히 저학년이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해보는 것. 혹시 다른 강의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오셔서 제가 수학 공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한 학기 분량인데 사실은 이걸 줄여서 지금 서두르다 보니까 좀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이럴 때 보면 제가 한 학기 동안 수학 공부를 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MP3도 있고 동영상도 있으니까 차례대로 따라오다 보면요. 좀 이렇게 어머니들이 감이 와요. 한 번의 강의로 너무 혹시 부담이 될까봐 죄송스럽고, 또 작년에 이렇게 그 했던 강의를 기억하고 원래 엄마들이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고맙고요. 오늘 또 못한 강의는 다음 달인가 월서에도 오고요. 제가 신월에도 가고 한샘에도 가고 뭐 이번 주 월하면은 나중에 2학기 때 오고 6월달 되면 월서에 와요. 가깝죠. 한번 놀러 와봐요. 근데 월세에서 뭐 하고 싶다 지금. 수학 이야기, 책 읽기 이야기를 할지. 책 읽기요? 신월도 가요, 신월. 그러니까 6월도 우리 카페 오시면 제 그 학교 강의 일정표가 있어요. 그 다른 학교마다도 많이 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책 읽기 관해서 이미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면 놀러 오십시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